서용훈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금리 인하와 미국, 중국의 분쟁 속에 국내 바이오 산업이 성장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텍과 CDMO로 구분할 수 있는데 CDMO의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되는 지금 바이오 소부장 분야가 성장하기 위한 적합한 시기라는 판단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위고비가 3분기 국내 출시를 준비하는 등 비만 치료제 이슈도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바이오 섹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시장이 이렇게 한번 무너지기 전에 그 전까지 제약바이오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안정되면 이렇게 좀 눌렸던 것이 다시 튀어오르면서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쪽? 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왔던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사실 급락을 할 때도 뭐 종목별의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즈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모습들은 분명히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회복하는 것도 좀 빠르게 회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현재 하반기 시장에서 수급들이 상당히 좀 몰려 있는 것은 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 시장이 한번 좀 밀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점이 바이오 섹터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기업별로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이오 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심도 많은 상황이고 여기다 바이오 시밀러는 뭐 선바나 셀트리온이나 여전히 좀 견고하게 잘 흘러가고 있고 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업종 바이오 안에서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물론 말씀해 주셨듯이 업종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가 좀 심한 부분들도 있고 속도 차이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은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섹터는 그 중에서도 이제 CDMO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CDMO의 가장 중요한 부분 들은 확장성과 실적인데 최근 CDMO 쪽에 대한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바이오시밀러 쪽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 섹터들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과 더불어서 좀 낙수 효과는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섹터 쪽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뭐 감염자 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이 갈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붙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을 좀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CDMO 쪽이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보고 있는데 저희가 좀 중간에 체크해야 될 게 나왔습니다. 속보가 나왔어요.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HBM3E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지금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발 보도인데 뭐 지난번에도 계속 로이터가 지금 삼성전자 HBM 관련된 관심이 많아서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단은 로이터통신이 삼성전자의 HBM3 8단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삼성전자 관련된 다른 또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급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영훈 차장님께 이거 간단하게 좀 체크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힘 받고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좀 그러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사실 퀄테스트 통과를 했다 안 했다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좀 영향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는 좀 삼성전자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따가 또 자세하게 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반등한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HBM은 그 전에 이미 통과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HBM3E가 언제 통과되느냐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장 출발 전에 이야기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한번 반등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따가 더 자세하게 반도체는 가구장 파트너와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어떻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곰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 긍정적인 이슈 속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시장에 밀리자 함께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제 다시금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강한 회복력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금 92만 8천 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분쟁 속에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CDMO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죠. 어제 역시나 4%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려 두 자릿대 상승이 나오면서 13%가량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ADC 기술력을 좀 인정받은 기업이기도 한데 시가총액 상위권 내에서도 강한 탄력이 나왔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전일 6%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2거래일간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에서도 외국인이 강하게 담아냈던 섹터가 바이오 섹터였고요. 그 가운데 알테오젠은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일에도 6% 탄력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10%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비만 치료제 이슈가 어제도 시장을 이끌었었죠. DXVX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이슈를 고스란히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종목이 너무나도 많고요. 반등의 여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전문가들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무너지기 전에 가장 또 좋은 업종이기도 했고요, 바이오가.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지 서영훈 차장님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말씀드릴 수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도 많이 좀 오르더라고요. 막 그 전에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기 추세선 다 이탈했는데 3반은 한꺼번에 어제 다 바로 회복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92만 원대인데 네. 곧 100만 원을 좀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최근 뭐 CDMO 기업 최초로서 우리나라 최초로서 PSCI에 좀 가입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는데 이 PSCI에 좀 가입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이제 바이오 회사로서 좀 등극을 했다라는 점들을 네.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좀 서둘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매출처가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작년 매출이 좀 2조 원대였는데 이 부분들이 이미 달성을 했고 이제 좀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생물보안법이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수혜를 받겠죠. 제일 어쨌든 넘버원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CDMO 쪽에 대한 문의가 뭐 이미 벌써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왜냐하면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대처를 하기보다는 네. 기업들은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CDMO 쪽에 대한 위탁 생산 쪽을 뭐 11건 정도 작년에 좀 수주를 했었는데 이미 11건을 달성을 했고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문의 들어오는 글로벌 기업사들이 굉장히 좀 늘고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
특별보안법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5공장이 이제 준공이 좀 이제 내년 4월쯤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5공장까지 좀 돌아가게 된다라면 최근 이제 론자라는 회사에 대한 매출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들까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 여건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거기에 좀 부합하듯이 최근 수급들을 보시면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시장이 좀 흔들릴 때도 꾸준히 좀 들어와 주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좀 패닉 장세가 이루어졌을 때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밀리다가 뭐 결국에는 2%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탄력이 강하다라는 점들을 좀 부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국에는 100만 원을 좀 돌파하는 시도는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이번 시장의 흔들림에 있어서 그것이 다시 한번 좀 확인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들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실적도 너무나 잘 나온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이번 주 초반에 흔들렸는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굳건합니다. 잘 버텨요. 이런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주의 주가 흐름이었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가규정 파트너께서도 제약바이오 쪽에 하나 종목 골라볼까요? 네, 오늘 저는 이제 녹십자 가지고 왔는데요. 녹십자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탄력성이 있었지만 녹십자 역시도 2거래일 정도 주가 빠진 분 지금 다 되돌림이 네, 나와준 급등했어요,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외국인 매수세도 빠져나간 거는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실적이 기대가 되는 이제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수급적인 동향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녹십자는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아,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감이 네.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1, 2분기가 그러니까 지난 한 4분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네. 좀 적자가 나거나 내지는 당기순이익이 좀 적자폭이 있었거든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올 하반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이제 미국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판매 전에는 항상 돈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마케팅이라든지 판관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적자가 좀 네, 있었던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실 상반기에 다른 이제 의약품 분야에서 매출이 네. 조금 소폭 줄어든 부분들도 영향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리글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면역 블로글린 시장이 16조 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네. 최근 이제 10년간 연평균 10% 정도씩 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이 녹십자 쪽에서 만든 알리글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그 품목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허가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녹십자 쪽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매년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관련해서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에 일단 앞서서 돈을 좀 쓴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네.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장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완제 공정 시설인 통합 완제관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공장에서 혈액 제제뿐만 아니라 혈우병 치료제 그리고 세계 두 번째로 개발된 헐터 증후군 치료제인 헌터 라제까지 다 같이 함께 이 공장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료 입고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공정을 이렇게 자동화한 공장 설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추가적인 그 이익 마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신약 개발하면은 또 녹십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도 신약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몇 가지가 더 있긴 하거든요. 파브리병뿐만 아니라 산필리포 증후군, 간글리오 시드 등등 국내 임상 1상에 지금 들어가거나 지금 신청 중에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국산 신약으로 친다면은 이 헌터라제뿐만 아니라 지금 네. 이 알리글로도 지금 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임상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점에서 실적에 네. 대한 부분과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시장이 한번 흔들렸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좀 튀어나올 수 있는 체력을 확인했습니다. 두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녹십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